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EAAFP가 송도에 둥지를 틀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저어새는 개체수가 2천여 마리에서 4천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사무국은 2024년까지 5년 더 송도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도와 송도, 영종도까지 인천의 드넓은 갯벌은 철새의 소중한 서식지이자 번식지입니다. 세계적인 멸종위종인 저어새는 90%가 인천에서 새끼를 낳고 키웁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와 검은머리 갈매기, 그리고 알락고리 마도요와 노랑부리 백로도 인천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철새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은 10년 전 인천 송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10년을 맞은 올해 사무국을 5년 더 연장해 2024년까지 송도에 있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래 습지 생태공원과 송도 갯벌, 남송 남동 유수지를 연결한 생태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철새들이 마음 놓고 머물고 번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송도 갯벌과 홍콩 마이포 습지의 자매 결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식지 보호 사업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저어새 서식 환경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 송도 갯벌은 개발 논리에 밀려 점차 사라졌고, 번식처와 갯벌 사이엔 초고층 빌딩이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체수는 늘었습니다. 1994년 전 세계에 351마리뿐이던 저어새는 2003년에 1000마리를 돌파합니다. EAAFP가 송도에 둥지를 튼 시기엔 2천여 마리를 넘어섰고, 2015년엔 3000마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4000마리를 넘겼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매립을 하는 와중에 다행히 일부 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훼손을 막았고,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환경부는 철새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습지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 시 중점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또한 매년 2개수 이상을 남사르 습지로 등록하여 습지 보존 관련 국제적인 교류 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이 선언은 영종도 개발에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준설토 투기장과 미단시티 사이 갯벌 매립을 추진했지만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개 서식이 확인돼 급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저어새와 검은머리 물대새 등 멸종위기종 철새가 서식하는 만큼 환경부의 문턱은 더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